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제가 자극을 받아요. 아, 그거 미처 생각을 못 해봤네? 아, 그러면서, 그래서 궁금한 게 떠오르면 꼭 물어보세요. 그 질문지, 뭐, 어디나 간단하게 써서 여기 놓아 두실 수도 있고, 또손 들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요. 자, 2부쌤이다. 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 뉴스타트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진리, 진정한 진리, 오직 하나의 진리라고 믿고 하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이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 또는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성경 단어대로 하면 흙이지만, 근데 흙이라는 말은 사실 과학적으로 하면 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원자를 또 쪼개고 들어가면 이제는 놀라운 입자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이제 물질로서의 최소 단위는 원자입니다. 이 물질로 구성된 인간이 물질이 어떻게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로 구성된 이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어떤 놀라운 생명 에너지, 생기, 또는 생명, 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생기, 즉, 어떤 물질을 살아있게 하고, 하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무엇으로 만들었냐? 물질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 물질로 만들었으면 그 만들어진 인간은 그냥 물질 덩어리야. 그렇죠?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부터 한번 잘 봅시다. 창세기 2장. 영어로 봅시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조금 번역을 조금 혼란스럽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And the Lord God, 하나님이 formed.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마음대 formed man of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dust 먼지
이 땅에 먼지, 먼지는 이건 입자라는 말입니다. 입자가 이제 원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formed 했다. 원료는 뭐다? 입자들이다, 원자다. 이 흙을 만드는 구성하고 있는 입자다. 그래놓고 breathe 불어넣으셨다, breathe into his nostrils 이는 코로 불어넣으셨다. 뭐를 the breath, breath는 이제 숨이죠. breath of life 살아있게 하는 그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생기라고 합니다. And man became a 뭐가 됐다?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은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A living being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근데, 그러니까 그 생기는, 살아있게 하는 그 에너지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면, 그거는 생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불어넣는 건 입으로 불어넣는 거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면 뭘까? 입으로부터 나온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말이라는 것은 말과 글은 뜻을 나타내기 위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제 생기를 주셔서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원자로 만들어진 인간이 뭐가 되게 하셨다? Living being. Being은 존재죠,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죽어 있던, 즉 생기가 없던, 살아 있지 않던, 죽어 있던 한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존재를 어떻게 하는 힘이다? 살아 있게 하는 힘이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제 이러한 생기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받는 것이다? 생기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또 무엇이다? 말씀이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무엇이다? 영이시다. 자. 근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분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다? 진리다. 아, 그러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기가 있다.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닌 어떤 존재이시다? 영적 존재이시다. 이런 말들이, 이런 단어들이 다 서로 어떻게? 서로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뜻은 사랑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몰라요. 모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 이제 보면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는 요한이 깨달아서 하는 말이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읽으면 요한이 깨달은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뜻,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 정의를 누구가 아는 정의로 읽어버려. 네, 우리 인간의 단어로 읽어버려. 이제 성경을 읽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는 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야.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십자가하고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깜빡 잊어버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 막 죽이라 그러고 이제 그거는 십자가하고는 안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일단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바로 바로 생기이며 하나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사랑이야말로 뭐예요? 진리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부 세미나에서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바로 선하다는 것이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이야, 이거야말로 너무나 아름답다. 그 진선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받는 에너지가 바로 그 생기라는 에너지인데,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진실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선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속에 있다. 그 진선미가 하나로 다 된 것을 사랑이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선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 사랑이야말로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사실 어떤 때나 진실돼요 안 돼요. 어떤 때는 뭐 우리 사는 진선미가 많이 빠져 있어. 자,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요? 거짓말했어. 이게 사기친 거야.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 속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나 중심적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 사랑은 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 소위 우리가 말한 사랑장을 보면, 자, 그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기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내 중심적이 아니다. 상대방 중심적이다. 이 말이야. 자기 고집만 자꾸 세우는,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랑, 이거 좀. 그렇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이야. 그런 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이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살면서 결국은 이제 싸우고 눈물 나고 후회가 되고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를 하나님 사랑에 대입하지 말라 이게야. 이게 전혀 다른 거다 이거죠.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당신 지금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해. 왜 내 말 안 들어줘? 우리는 의심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다음에 뭐 하지 아니한다?
성내잖아. 우리는 사랑 때문에 화내는 수가 많아.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 이분들은 인간의 사랑은 이제 뭐예요? 인간의 자기가 옛날에 알았던 사랑은 벌써 뭐예요? 그 차원을 넘어선 사람들이야.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이거 한마디만 해도 예. 그러면 자기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무조건적 그게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이거는 내 뜻대로 네가 해라. 네가 내 사랑을 받고 싶거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자기중심적 이기심이지. 그리고 그거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부려먹겠다는 그렇죠. 욕심이지. 그래서 우리는 벌써 우리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뭐예요? 완전히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과는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럴 때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여기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이라는 그 사랑과는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이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 아가페. 이 단어는 우리 인간적 사랑이 아닌 완전히 신적, 영어로 하면 divine, 신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말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아가페의 뜻을 더 깊이,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기를 받아. 유전자가 자꾸 켜져. 그 아가페, 아가페는 이런 뜻이구나. 사실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지 참 오래가 됐지만은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그냥 쉭 읽고 지나가 버렸어. 이 말에 대하여 어떤 깊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많이 성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이상구도 결국은 자기 아내를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본성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대로 어떤 의미를, 성경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단어를 그렇게, 그런 우리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도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읽어야 돼. 자, 아가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사람인데, 성경, 신약 성경은 그 헬라말, 그리스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되어 있어.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고, 에로스라는 단어. 에로스는 여러분 에로틱하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섹시하다 이 말이에요. 성적인 사랑. 그래서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끌리면 느낄 수 있는 사랑. 그거를 에로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적으로 전혀 매력이 없으면 사랑을 느껴, 안 느껴? 안 느껴. 그게 성적인 사랑. 그렇다. 성적으로 끌려야만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조건이야. 그거는 인간적 사랑일 뿐, 신적인 사랑은 아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필리아. 필리아는 친구가 되면 하는 사랑. 그러니까 친구라야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친구가 아니면 이런 사랑은 못 느껴.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더 붙어가지고 아무 친구나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 철저히 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 필리아라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게, 예.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 요즘 뭐,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하더라고. 사랑은 커녕, 그렇죠. 가족이 아니었으면 안 미워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 가족, 내 가족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사랑은 다 이렇게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로 이제 나뉘어서 하는데,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사랑다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모성애. 모성애. 예. 모성애도 애가 자꾸 울고 자꾸 밤에 잠 안 자고 하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면 그것도 뭐요? 뭐 어떤 때는 막 진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 같은 것은 구하지 않고 전혀 성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항상 온유하다. 자, 이렇게 이제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사랑은 바로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오래 참아주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그 사랑은 나에게 절대로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신다. 또 자기의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야.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 그 물질로 만들어진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냥 흙덩어리지. 흙덩어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오. 이제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진리는 성경에밖에 없어.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 이런 사랑이라야만 뭐가 될 수가 있다?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처럼 생긴 존재를 어떻게 숨쉬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유전자가 켜지고 해서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생기가 될 수 있는 사랑은 이런 사랑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그래서 이런 사랑만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물질적인 존재인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와. 그러면 이런 사랑이 생기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살아있지? 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그래도 설명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주 어릴 때, 그렇죠? 6살, 7살, 이렇게 됐을 때도 내가 어떻게, 가끔 가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 정도. 그러면 뭐 답은 간단하게 나와.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살아있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대답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아가페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 안 해. 그거야말로 정말 황당한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뉴 스타트로 치유받는다는 것은 그 진리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뉴 스타트다. 그것이 없다면 뉴 스타트는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너무너무나 고귀해지는 거야. 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예, 생기가 들어있고 그것이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그 이 진리를 모르면 일평생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냐를 알 도리가 없어. 심지어 내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근데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모르는데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갔어. 그 암세포를 자 이거 맨날 제가 보여주는 사진 온몸에 퍼져있던 T세포들이 다 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와서 이렇게 이렇게다가 이 T세포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들 중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탁 켠단 말이에요. 켜면 T세포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버려. 근데 이게 유전자가 켜진 상태야. 그렇죠? 이렇게. 꺼져있던 유전자, 쫙! 이렇게 켜진 거예요. 이거를 켜는 꺼진 유전자를 켜줘야만 이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하니까 암세포가 저렇게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해요. 제3자가 해.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몰라. 암세포가 생겨도 모르고 어디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생겼는지 나는 하나도 몰라. 그런데 이것을 저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T세포를 리모트 컨트롤, 그렇죠? 원격 조정하듯이 T세포를 암세포를 찾아가게 만든다. 나도 모르는데 내 T세포가 암세포가 뭔지,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 거북이 새끼들이 모래구덩이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똑같아? 오키나와로 가는 거. 오키나와가 어딘지 몰라. 오키나와에 가야 엄마가 있어. 그건 하나님만이 얘 엄마는 오키나와 출신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이 같은 원칙이야.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래서 이 하나님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그 아가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드디어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 그러면 내가 배 속에서부터 우리 엄마의 난자와 우리 아빠의 정자가 딱 만났잖아. 만나가지고 수정란이라는 최초의 세포, 나를 구성하는 최초의 세포 한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결국은 그 수정란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로 되고 네 개가 여덟 개로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기를 실제로 나를 엄마 뱃속에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엄마가 만든 거 아니라니까. 아, 그렇죠. 엄마는 임신된 걸 줄도 몰라, 바보, 그치? 그래서 뭐, 좀 지나고, 뭐, 생리가 끊어지고, 그래, 여보, 나 임신 안 것 같아. 그건 벌써 옛날 얘기야. 우린 몰라. 그러나 이런 세부적으로 인간을 형성시키는 그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특성, 특성,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그, 그러니까, 얘들은, 아가페는 완전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무조건적 사랑. 실제로 아가페 정의 자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많아. 뭐, 집안이 좋을 것, 돈이 많아야 될 것, 뭐 이런. 그러니까, 특히 우리 요즘 사랑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같지 않아. 조건하고 결혼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 막 그 정도 조건이면 됐자. 조건하고 결혼. 사람하고 결혼. 그 조건을 따져보고 하자. 그러니까 사람은 뒷전이고 뭐예요. 근데 나중에 조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가짜 조건이야. 뭐.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를 초래하게 돼요? 스트레스. 왜? 그 조건이 안 맞아. 그러면 화가 나고, 그렇죠? 미워지고, 그러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 생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왜? 암을 봐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속에서는 암세포가 뭐예요?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니까. 우리는 매일 병들면서 살아. 그 병드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지.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조건적 사랑 때문이야. 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성내지 않고 온유하고 그럼 뭐 성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네.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 아가페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때 우리도 영생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왜? 스트레스 없으니까. 그러나
조건적 사랑에 우리는 찌들어 있어. 우리의 유전자들이 벌써 뭐예요? 조건적으로 탁 짜져 있다니까. 변질이 돼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조건적 사랑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남이 나를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면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미워 안 미워? 네, 미워. 짜증나 안 나? 짜증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짜증 내니까 자꾸 하나님도 짜증 낼 것 없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놈 한다.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기들이 우리한테 하는 사랑이나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다른가는 부모님들도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거나 우리 아빠, 엄마한테 야단 맞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아빠처럼 생각하고, 말 안 들으면 화내고, 소리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교회를 댕기는 거지.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점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유전자를 끄고 기가 막히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빨리 늙어서 빨리 죽게 만드는 그 주범이 바로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야. 조건적 사랑은 그 본질이 뭔데, 알고 보면. 본질이 이기심이야. 자기중심적이야. 그거 욕심이야.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막말로 하면, 걸러먹은 거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걸러먹은 인간들이다 이 말이야. 병들지 않을 수가 없는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 병들게 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상적으로 죽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죽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죽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영생한다, 안 죽는다 그러면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안 죽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거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들의 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천국의 정상은 몰라. 그러면서 천국, 천국 간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건 뭐 천국 가도, 그래서 천국 가도 뭐 여보, 당신하고 내하고 다시 만나서 우리 다시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다. 뭐 맨날 싸워놓고선 뭘?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이거는 천국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천국이 뭔지도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걸리는 모든 질병들, 유전자의 변질들은 결국 무엇의 결과요? 조건적 사랑의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거를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병들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거 이런 거 다 무엇 때문에 병든 거라?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초래된 것이 질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차이가 조금씩 다르니까, 질병의 그 정도도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쁜 놈들이라도 자기 때문에 뭐 세 사람 네 사람이 막 죽어도 끄떡 없는 사람 있잖아. 전혀 암 걸릴 거 안 같아.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인간, 그러니까 손해는 자꾸 어떤 사람만 봐. 여러분 같이 착한 조물애기들이나 아프지. 뭐, 그 자식 죽여버려. 뭐, 이런 사람들 병도 안 걸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자기의 마음 자체를 뭐요? 악령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야. 뭐, 산다는 건 말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고 돈 벌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어떻게, 전혀 무슨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거로 어떻게 팽개치고 나면 사단, 악령들은 그렇게 살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착한 조물애기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병 안 걸리려면 아무렇게나 사면 되지 뭐. 그러면 그리고 뭐 나는 양심이고 따고 이런 거는 나에게는 아무런 뭐요 의미가 없어. 뭐 이래 버리면 병 안 걸려.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버리면 악령이 뭐를 안 주게? 스트레스를 안 줘. 그거는 뭐예요?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네.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 넘겼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아.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처럼 어리석고 이제 이런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 속여 가지고 예,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았던 돈 다 사기쳐서 막 그래서 우리는 돈 잃고 암 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어정쩡한 우리들이야. 아시겠죠? 하나님 그거 잘 알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댕기면, 질병이라는 것은 뭐냐? 왜 이 세상에 질병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교회에서의 대답은 뭐예요? 죄의 결과라고 그래.
내가 암 걸리는데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럼 왜 누구누구 저 자식은 왜 암 안 걸리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말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그 결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에 걸린다는 말이지. 우리는 착한데, 뭐, 김정은이보다 훨씬 착한데, 김정은이는 안 걸리는 암이 뭐 내가 걸렸냐. 이래가지고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를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뭐예요?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걸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줘서 내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병 걸리면 숨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의 결과인데, 어떤 사고방식?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 자, 여러분, 조건적 사고방식을 이제 시작하면, 여러분, 금방 나타납니다. 왜 조건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말 잘 듣는 놈은 상 주고, 말 안 듣는 놈은 뭐예요? 벌 주는 게 조건적이야. 그렇죠? 이 세상은 다 그렇게 굴러가, 안 굴러가? 굴러가지. 그러면 상 받으려고 우리는 더 착하려고 노력하고, 상 받으려고 더 공부 잘해야 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자연히, 성적을 매길 수밖에 없게 돼. 그렇죠? 아, 너는 이런 일을 잘했다. 그래서 상 받아라. 너는, 어정쩡하구나. 그러니까 너는 뭐, 벌도 안 줄 거고 상도 안 줄 거다. 너는 뭐요? 너는 아무 착한 일 아무 한 것도 없네. 공부도 안 했고. 그럼 너는 뭐요? 벌 받아. 이렇게 되면 자연히 온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 경쟁적이 돼버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경쟁 구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항상 경쟁 구도 속에는 잘하는 놈이 있고 뭐요? 못하는 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자가 패자를 보면 못난 새끼, 못난 놈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지지리도 못할까? 그러면 승자는 뭐예요? 이제 자존심과 뭐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패자는 뭐예요? 패자는 좌괴감, 열등감, 승자는 우월감. 이런 특도 없는 것들이 툭툭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의 본질이야. 그렇죠? 자, 열등감을 가지면 또 잘난 놈들이 부러워, 안 부러워? 그러면 저것들은 좋겠다. 그런데 저 승자들인 자기들을 뭐예요? 멸시해. 그러면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미워 죽었어. 이래가지고 뒤죽박죽 이 악의 세상, 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제일 첫 번째 시작점이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 병들고 지금 고통받고,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많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근본적 뿌리가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 이것이 바로 죄요. 죄는 인간을 어떻게 하는 게 죄요? 인간을 죽이는 게 죄요. 그 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사단이 우리 속에 조건적 사랑이 오라. 그거를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에 나오듯이 10시간 일한 사람은 10만 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만 원. 그것이 옳잖아. 우리들에게는. 일한 시간이 다르니까. 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뭐요? 10만 원 줘야 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줘? 그건 틀렸어. 우리는 그게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이 당연해,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시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는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너도 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은, 그래도 하루 일당 뭐예요? 10만 원은 필요하다. 10만 원 줄게. 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무 차별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같은 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어도 우리는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10시간 일한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그게 왜 억울해? 억울해야 될 일도 아니야. 왜? 처음에 약속을 1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이 없어. 너도 10만 원, 필요하지,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주 불편한 거야. 이게 형평성이 어떠네, 이랬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 무엇과 무엇이 다르듯이, 하늘과 땅이 그렇듯이 하늘과 땅 차이로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천국을, 누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것이냐라는 문제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우리는 자꾸 우리 나름대로, 그렇죠. 아이고, 집사님은 저렇게 교회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런 분은 봉사를 더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더 잘 보내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청소해봐, 천국 가나.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 생각 완전히 달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어떤 사랑인 줄을 뭐예요? 모르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조건적 사랑에 우리가 쩔어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잘 배워야 돼. 예. 성경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다.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도덕적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벌을 줬어. 그거는 철저한 조건적 사고방식이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뭐냐면,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본성이고, 그러므로 병 걸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뭐요? 당연한 그 결과야.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야, 조건적 사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래. 비도덕적인 행위는 하나도 한 거 없어. 그래도 나는 뭐라?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이쁘고 착하게 생긴 병아리들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요것들도 아주 욕심쟁이들이고 아주 그냥 그냥 뭐예요? 배타적이고 자기 동기생 아니면 가서 쪼고 아주 나쁜 것들이야. 그렇게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그 이제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변질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야. 그래서 죽는다는 게 정상이야.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이야. 너희들 왜 죽는지 알아? 천국의 사랑은 아가페야. 근데 너희들의 사랑은 뭐요? 조건적 사랑. 그래서 죽는 거야. 이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 가장 내가 나하고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사기치고, 그러면 막 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막 이 막 증오심에 뭐예요? 막 불타는 거. 그래서 나는 병이 뭐예요? 화병 아니야. 유전자 다 꺼진다니까. 이제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를 배신한 저 배신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잖아. 그건 뭐냐면, 저렇게 저 배신자를 내가 지극히 미워하는 것도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병드는 것도 정상이고, 내가 미워하는 것도 정상이고, 그래서 병들어 내가 죽어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러고 기꺼이 죽는다고. 그 죽음의 선택, 용서 못 해. 그렇잖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게 진짜 생기다.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네가 내 사랑 아가페를 받아들여줘서 고맙구나. 그러면서 그 아가페가 들어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든다고.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켜지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암도 나면서 용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순간을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아,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사랑이구나. 근데 나는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뭐요? 나는 죽어도, 그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어. 죽어도, 죽도록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그런 배신자를 죽도록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 이 말이야. 지가 죽는 게 옳대요. 미워하다가 그만큼 우리는 썩은 존재들이다. 그 성경은 썩을 것을 썩을 것 이렇게 되니까. 속이 썩어, 안 썩어? 속이 다 썩어서 어떻게 된다 그래? 썩어 문드러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암은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생기는 병이라.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다 그러잖아요. 상처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SOD 유전자가 꺼져서 활성산소로 하여금 뭐예요? 내 유전자를 손상시킴을 받는 것이 그게 유전자에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받음과 동시에 SOD 유전자 꺼져버려? 그러면 활성산소가 왕창 유전자를 공격하지. 그러면 유전자가 손상받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속상하면, 그래서 참 우리 한국말이 재밌어요. 속이라고 말하면, 속은 마음을 속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마음 상하는 것을 속상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마음 상하면, 속상하면, 유전자도 그게 우리 속이에요. 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 근데 세포 속에 세포 핵이 있어. 그 핵 속에 유전자가 있잖아. 그래서 마음 속이 상하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상한다고. 그래서 속상하면 속상해. 그게, 그래서 속상하고 또 속상하고, 그래서 속상해, 뭐라 그래요? 죽겠다! 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속상해 죽겠고, 오늘도 속상해 죽겠고, 내일도 속상해 죽겠고, 그러면 어떻게 암이 나? 그러다가 암에 걸리지. 그 이 속상함으로. 유전자는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회복을 좀 시키려고 그러면 또 속상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그 속상하는 가장 기본적 원인 그 자체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 이거는 옳은 게 아니야. 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옳을 수 있어? 그렇죠? 이거는 옳지 않아.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유전자 손상이 덜 오고 조금이라도 뭐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한번 용서해 보자. 이런 마음이 탁 들기 시작할 때부터, 내 유전자가 조금 켜져가지고, 그래서 오지도 않던 밤새 내내 이를 갈고 잠도 못 자고, 왜? 나를 잠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유전자 꺼져버려가지고 생산했는데 내가 밤새도록 못 자. 그러다가 내가, 아, 그래. 이렇게, 내가 미워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런 배신자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런 하나님 쪽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내 마음 속에 조건적 스트레스가 뭐예요? 조금씩 풀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점점 켜지고, 상했던 유전자도 어떻게 다시 복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뭐예요? 그게 생명이야. 그렇죠. 죽어가든 변질돼 가든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복구해서 세포를 다시 건강하게 살리게 해 주시는 생명이시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성경을 아차 잘못 보면 이 무시무시한 장면이 너무 많아. 이제 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아야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쭉 단계적으로 쭉 배워 나가시면 그렇구나.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될 때, 내 유전자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점점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놀라운 생기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내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시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시며, 참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 정말 이 생명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서 살리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생명,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깨달음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